방송이 끝이 나지 않을까. 자, 코너 속에 코너 네, 올려주세요. 춤에 추는 게 낫대요. 아, 나 못 들어. 자, 이들에게도 아마 도전이 아닐까. 아유, 야, 설마 천하장사를 못 들어, 못 들어. 들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 무릎이야, 무릎이야. 둘, 셋! 찢어준다. 다리 찢어준다. 다리 찢어져. 다리 찢어준다. 야, 다리 찢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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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올라가니까 무섭다, 무서워. 막 무서웠어, 막. 변해질까봐. 사과를 받으세요. 밑에 빠지는 것 같아서 무섭겠어. 솔직히 궁금하겠습니다. 네.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사실 맞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자주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왜냐면 그 어려운 게 보셨잖아요. 방금 올라가고 던지고 그런 기술 성공했을 때 성취감. 그게 정말 짜릿합니다. 그 맛을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에요? 예.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지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부도 관심이 없었고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친구들이랑 맨날 수업 빼먹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늘 생각으로 치어리딩 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많이. 네.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리도 위험하니까 더 속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반대 안 하셨어요? 많이 반대했죠. 그리고 맨날 공연할 때마다 옷을 빌려야 하니까 그 빌리는 돈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할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 몰래 찾아가셔서 담당 선생님한테 제발 쉐리딩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쉐리딩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 못하게? 그럼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할아버지는 일단 많이 좋아해 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스타킹 무대에 올라있는 것도 네. 네, TV 보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나도 기타가 네. 생각하겠네요. 그럼 한 나를 믿어주고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 전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제가 속썩여서 죄송하고 이제 학교도 맨날 안 빠지고 치어링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 꼭 갑자기 특이하다. 그래도 용기 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마음을 전달하면 훨씬 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또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잘 키운 보람도 있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맨날 속썩여서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치어리딩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체력을 꿈을 쫓아서 동근을 쫓아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기특하고 예, 대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치어리딩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다들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치어리딩을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도 정말 맞아. 없고요. 아이고. 연습할 수 있는 매트도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스타킹에서 저희를 꼭 키워주셔야 합니다. 저희 꼭 키워주세요. 아, 간절함이 있네요. 간절함이. 이제 앞으로 태극 마크를 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의 공연 중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뭐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많이 잘 나왔어요. 네, 네. 잘 치고 나왔어요. 네. 치고 나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태권무를 결합해서 치어리딩 퍼포먼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태권무. 오늘의 박수와 함께 엔딩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